최근 항암제 시장이 독성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 독성 항암제에서 암세포만을 골라서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도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표적 항암제 관련 성과를 내놓으며 글로벌 시장에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전체 제약 시장에서 항암제 분야의 매출 비중은 10%.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입니다. 이 중에서도 2세대 항암제라 불리는 표적 항암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항암제 시장 점유율은 11%에서 46%로 늘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특정한 표적 인자를 가진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치료제로 정상세포도 함께 공격하는 기존 독성 항암제 대비 부작용이 적습니다. 지금 2013년에 910억 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온콜로지 시장이 가장 변화가 많이 된 부분을 찾아보면 이제 표적 항암제. 지난 5년 동안 온콜로지 시장이 한 6.5% 성장한 것에 비해서 표적 항암제는 당연히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릴리의 사이람자, 로쉐의 맙테라, 아바스틴 등 글로벌 제약사들은 경쟁적으로 표적 항암제를 내놓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제약업체들도 표적 항암제 관련 최근 성과를 내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HLB의 바이오 자회사인 LSK바이오파마가 선보인 위안 3차 치료제 아파티닙. 글로벌 제약사인 로슈의 표적 항암제인 아바스틴의 대체 신약으로 아바스틴의 경우 한 해 매출만 수조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아파티닙은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첫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장은 올 1분기에만 8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147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최고 3억 위안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LB는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아파티닙 이상을 종료하고 동시에 한국, 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3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이 마무리되면 라이선스 이전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9월 현재 저희들이 1상과 2상 A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완료는 됐고요. 지금 현재 페이스 1, 2 임상 보고서를 완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쯤이나 되면은 이 최종 임상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라이선싱 파트너와 협의를 통해서 이 자료를 리뷰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국내 바이오 제약업체들이 표적 항암제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장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희영입니다.